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는 백신 같이 또 미리미리 해외 주식 하려면 이분들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양영 대표님도 이제 이번 주말, 네, 내일 모레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라이브 또, 네, 투자 콘서트인가요? 투자 콘서트, 네, 라이브 4시부터 하는 것 같아요. 네, 주식은 감사합니다. 이게 주말까지. 아이고. 한국말로 하면 엮였다 그러죠, 저 거기. 엮였다. 네. 자, 우리 엮인 우리 이양영 대표님. 네. 어제 미국 주식은 괜찮았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네. 3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역시 뭐 대단하다 어쩌다 얘기하고 어저께 그저께는 떨어지면서 걱정하신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내내까지 하면은요, 계속 뭐 사상 최고가 행진이고 오늘도 보면 벌써 사상 최고가 나온 것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까지 교수님 잠깐만요. 네. 아니, 미국 그 주식 투자자들이 뭘 하는지 이항현 교수님만 나오기 전날 사상 최고를 치고. 아니, 꼭 그렇지 않죠. 묘하게 그런데? 아니, 그런 날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올해 들어서 S&P 500과 다우는 벌써 23번째 사상 최고가를 갔으니까 그날마다 나오셨어요. 네, 그냥 늘상 자주 나왔다. 직장 자주 사상 최고가 나왔다는 게 뭐 솔직한 표현이 되겠고요. 네. 실제로는 지난주까지 S&P 500과 그 다우지수는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 3주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좀 조정부일 때도 됐다라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경제활동 재개 주시라고 한국에서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리오프닝 스탁이라고 영어로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특이하게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고 크루즈 선사가 3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지안인데 거기를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고 목표 주가로 꽤 올렸습니다. 27에서 37달러니까 거의 한 4, 50%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푹 올리면서 주가 한 10% 정도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배랑 비행기는 상관없지만 오늘 항공주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쫓아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대한민국에서 한국 주식만 하시더라도 이분 모르는 분 없잖아요. 워런 버핏이요. 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에 또 근접하는 모습 바로 찍었고요. 네. 화장품을 이제 아주 젊은 친구는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있으시면 다 갈색병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에스테로도 에스테로. 오늘, 오늘 또 거의 사상 최고가 바로 근접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분위기가 다른 주식과 달리 테슬라가 좀 반등하면 조금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채팅창도 괜찮고 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카페 이런 거가.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다만 테슬라는 이제 29일 겁니다. 실적 발표가요.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판매대수는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사고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관심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를 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종목으로 보면 이런 것보다는 아마 어저께 시장에서 충격을 줬던 거 아마 이 시간에 어저께 어떤 분이 나오셨겠지만 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하면 넷플릭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 시간에 24시간 전에 보면 시간에서 벌써 한 10% 정도 떨어졌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개장 전에 그 정도 출발했다가 물론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8% 정도로 마감됐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가의 실적보다는 이 회사는 구독자의 문제가 있는 걸 증가가 더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는 건 저는 이제 월가의 의견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월가에서 투자 의견 자체를 바꾼 사람은 없잖아요. 투자 의견 자체를 내린 사람은 없는데 목표 주가는 열댓 명 중에 한 10명 가까이 내렸고요. 그렇죠. 네, 뜨고 다 내렸다고 보셔야 될 것. 딱 한 명이 목표 주가도 아주 조금 올리고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게 스티펠 니클라우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왜 이렇게 올렸 조금이라도 올렸냐면
되면 이건 이제 상당히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넷플릭스는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계속 구독자를 늘리면서 네. 돈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돈을 기체, 돈을 빌려서라도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거의 흔히 얘기해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현금이 나온 건데 네.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제작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대로 한번 순현금을 만들겠다 그러고 내년도부터는 본질적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구독자가.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극히 이제 혼자 사신 분이나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배놓고 다 구독하시고 계시거든 넷플릭스를. 네. 만땅 그러니까 찼다는 거죠. 만땅 찼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쪽에서 되는 거니까 네. 앞으로의 증가 구독자 수는 무조건 디즈니 플러스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겠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가 성장하는 그런 구독자에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벌어들일 거라는 그런 일부의 소수의 주장이 있는데 네. 아무리 그러더라도 목표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2, 3개월 정도 쉬면서 다음 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다시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필요했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좀 넷플릭스 갖고 계신 분은 좀 장기적으로 꿈을 꾸시든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좀 보시라. 이런 워딩은 좀 조심하시라는 말처럼 네. 들리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지면 네. 아마 저녁 때 그 장수 보면서 비슷한 얘기 할 텐데 뭐 눈높이가 낮아지면 조금 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너무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바이 더 딥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아마 이런 네. 것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 한 2, 3개월 동안은요. 네. 그래서 2, 3개월 후에 똑같은 자리에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얘기할지 그리고 하반기를 어떻게 얘기할지 그런 것 좀 물론 지금 하반기에는 새로운 영화라든가 새로운 시리즈가 좋은 게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기대감을 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얘기고 투자자는 다소는 보수적으로 필요가 있다. 그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시장은 주춤거리는 배경에서 앞서도 잠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통계만 하나만 보겠는데 많은 분들 이제 많이 올라가면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사상 최고가 가면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통계 하나만 딱 보면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통계가 어려운 거가 아니라요. S&P 500이요. 네. 사상 최고가 이후 1년 후에요.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어떻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느 날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사상 최고가 같다.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1년 동안 1년 후에 평균이 S&P 500 역사상 평균입니다. 10%가 올라갔고요. 네. 그러니까 그날 사상 최고가 샀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3년에 31%가 올라갔고 5년에 51%고요. 각각의 확률 있지 않습니까? 확률. 물론 100%가 아니니까요. 1년 후에 상승해서 상승 확률은 74%. 3년 후와 5년은 각각 87%와 83%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익이 증가하는 곳에서는 결국은 좀 안전하게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최고가에 샀어도 이익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 네, 그래서 네, 네. 좀 머리 아픈 지수를 가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의 큰 통계다. 이거 통계가 장난이 아니라 1950년부터 2016년까지 67년 동안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네. 관점에서 여전히 저는 아직 미국 주식이 100%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도 답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요. 사실 한국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저는 주식은 미국도 한국도 똑같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방송하시고 들으셨겠지만 전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본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벌써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냐면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전 세계 GDP 발표한 거 보셨죠? 예.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대한민국 11위, 12위였거든요. 11위. 예. 처음으로 지금 12위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팬데믹 이후에. 네네. GDP가 뭡니까? 어찌됐건 주식으로 보면 시가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한국 주식도 지금 좋은 주식 위주로 갖고 가시는 게 맞다. 네. 너무 지금 올라갔다고 겁내지 마시고 네. 반대로 떨어졌다고 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많이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라면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정말 한국 주식에 대한 좋은 전망을 해주셨네요.
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게 맞지. 5월 초인가요? 5월 3일인가요? 공매도 네. 이런 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메인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큰 주식 위주로 풀리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속박 빠지면 저는 네. 사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그렇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내놓으라는 사람들, 구르라는 분들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대표적인 분 딱 한두 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분 중에 하나가 JP모건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 진짜 엄청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항상 워딩이나 이런 이분을 소개하는 거가 한국말로 하면 반인 반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이요? 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반인 반신? 네, 하프만, 하프맨, 하프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항상 어디 나오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저 양반 우리 나와야 되겠구만. 한번 부르셔야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잘 맞춘다는 거 이 사람이? 잘 맞췄고 네. 그만큼 뭐 100% 맞지 않지만 시장의 큰 방향성을 잘 유지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비슷할 거다 얘기하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 월가의 투자 전략가에서 아마 연봉도 제일 비싸지 않을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반인 반신 아니면 이 사람 항상 같이 나온 워딩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나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따와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소위 경기 민감주나 어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나 경제활동 재개주들이 잠깐 멈칫했죠. 대표적으로 항공주 이런 네. 것들이 에너지 유가도 좀 떨어지고 금리도 상승하다가 금리가 약간 멈칫했잖아요. 2주 동안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분의 시각은 일시적이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활동은 재개되고 그러면 경기 민감주로의 큰 틀에서 로테이션이 다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변동성이 너무 이렇다, 뭐 IT가 올라간다, IT 집중해서 더 사시면 안 되고 큰 틀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IT도 갖고 가시고 은행주, 그리고 경기 민감, 뭐 성장주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고 가시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저는 이 모든 것에 저는 오늘 저희가 오늘 그 자료를 준비했지만 오늘 지금 보여드릴 이 그림 하나만 보면 네. 저는 할도를 다 했다고 해서 오늘 출연해서 그 정도인데 할도를 다 했어. 그림 하나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으로 전 하나 딱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네. 뭐냐면 이게 드라이빙 거리입니다, 대표님. 그 정프롬에서 보세요. 네. 드라이빙 거리인데요. 2019년 네. 같은 시기 대비. 2019년 같은 시기 주별이거든요. 네. 주별 시기. 그러니까 작년 2019년 되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세거든요. 네. 계속 마이너스였죠. 2019년 같은 시기 대비 드라이빙 거리가 네. 계속 줄었고 작년 2, 3, 4는 계속 줄어들었는데 뭐야? 맨 마지막에 플러스 났네. 지난주에 플러스가 났다는 겁니다. 2020년 대비 아니고 2019년 대비. 19년 대비. 평상시 대비네. 평상시 대비죠. 대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거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전 세계 지금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77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20만 명이 인도에서 나오고 사망자 수도 다시 만 명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어렵지만 미국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이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는 왜 다 통계로는 다 사람들이 다 미국은 별의별 통계가 다 있는 거죠. 와, 네. 드라이빙. 우리가 뭐로 하는지 모르지만 다 있죠. 어떻게 될 건가요? 드라이빙 거리가 이제 드디어 평상시를 넘어섰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트 가는 사람도 있고 직장 가는 사람도 있죠.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 하나로 끝난다고 보고 있고. 보복 드라이빙 아닙니까, 저거? 보복 그럴 수도 있지. 일도 없는데 그냥 리벤지 또... 드라이빙. 그럴 수도 있죠. 한번 찾아보 제가 구글에 한번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네. 근질근질했겠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면 이거는 제가 그 팩트니까 갖고 왔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종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네. 먼저 추천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가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마 아시는 분 많았을 텐데요. 대표님 바로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환상적이죠. 먹을 것도 많고 화장실 호텔급 수준이라서 거의 기름 한번 미스하잖아요. 네. 아, 똥줄 탑니다 진짜. 네. 그리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아무것도 없고 간혹가다 있고 기름 있고 화장실 네. 조그만 것도 그러니까. 두세 명 들어가는 자리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뭐 한국에는 처음이지 이런 드라마나 TV 보면 네. 항상 고속도로 교실 눈이 번쩍번쩍하는 외국인들이 보여주잖아요. 네. 아, 정프로님들 아시죠? 느낌 아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디 더 알지? 완전히 거기 저 꼴이잖아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요. 편의점에서요. 그 네. 고속도로 편의점에서 네. 제일 많이 팔리는 음료는 구글링 하면 바로 나옵니다. 뭐예요? 몬스터 베버리지입니다.
아, 각성제. 졸음방지. 졸음방지. 학원에 네. 건 뭐가 됐건 월드베브 같은 거. 거. 네. 사실 최근에 2010년 이후에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몬스터 베버리지가. 어디가요? 몬스터 베버리지가 2010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보면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인데, S&P 500 주식에서. 테슬라보다 더 올라가는 주식. 몬스터 베버리지가? 예. 네. 아, 어찌됐건 이건 나중에 한번 가서 여의도 여기 지하철 네. 공짜로 나눠주는 그건데. 맞아요. 나중에 밤에요. 그 정프로님 네. 진행하실 때 정프로 그 라이브로 막 하시잖아요. 네네. 그 장호수 본부장한테 이거 해보더라고 했어요. 몬스터 베버지의 주가랑 이익을 같이 그린 그림 한번 보여달라고. 라이브로 진짜 라이브로 보여달라고 한번 찾아주실 겁니다. 사상 최고가죠. 그러면 생수도 마셔야 되잖아요. 콜라도 마시는 사람 있죠. 펩시 한번 보십시오. 크, 사상 최고가네. 또 제 기억에는 뉴욕의 큰 뉴욕 주 고속도로에는 그 패스트푸드점 두 개 종류가 다 꽉 잡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뭐죠? 하나는 맥도날드고 또 하나는 버거킹이 번갈아 하면서 있었거든요. 네. 뭐 그렇겠죠. 예, 맥도날드 보십시오. 최고가 가죠. 이게 다른 흐름이 아니라 같은 흐름이다. 같은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의미 되겠고요. 조금 쭉 화면을 좀 쭉 뒤로 넘겨서 네. 그럼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사는지 한번 재밌는 통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옷 같은 거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거는 주식이랑 상관없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까지 판단하실 수 있으면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3월 달에요. 항목별 매출을 어디서 조사했냐면 레피니티브랑 스타일세이즈라는 곳에서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계산. 왜냐하면 네. POS랑 온라인을 하면 계산 떨어지잖아요. 통계를 냈더니요. 작년보다 많이 팔린 거가 여성들의 스커트가 많이 팔렸습니다. 스커트. 네. 스커트. 스커트는 제가 아니까 넘어가겠는데 점프슈트가 뭔지를 또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점프슈트? 네. 그게 통으로 입는 뭐 드레스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편하다고 입는 것 같아요. 아, 상하이 한벌로 되는. 네. 그게 점프슈트인데요. 네. 저게 이제 많이 팔렸고. 아, 저거 저거. 네. 저걸 점프슈트라고 합니다. 네. 전 몰랐는데요. 진 있죠. 요즘 진이 30년 만에 저는 이거 딱 여성분들 아시더라고요. 벌룬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게요. 벌룬 넓은 거 있죠. 아, 나팔바지. 네. 네. 여성용, 남성용 라인들이 다 저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동작이 편하고 활동이 편하다고 해서 입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30년 만에 저게 저 라인들이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게. 네. 네. 그 스키니진 입으면서 아 이거 입으면 진짜 편하다는 거예요. 네. 몸이 딱 들어붙어갖고 막 뭘 해도 뭐 걸리적거리지 않고 너무 편하대. 근데 또 벌룬진이라고 이게 통 넓은 거 입으면서 활동 편하대. 네. 아니 활동이 안 편한 바지는 도대체 어떤 바지예요? 라고 이제 저는 혼자 궁금. 저도 그런 데 동의해요. 맨날 뭐. 다 편한데 이거는. 좋은 옷을 안 입어서 그래 자기가.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저는 갤럭시만 입을 건데요. 네 삼성. 울산 갤럭시. 어 여기도 갤럭시네. 지금 입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전 딴 거 입고 다닙니다. 이건 그렇고요. 네. 작년엔 같은 시기에 그럼 운동복 같은 라인 있잖아요. 네. 나이키가 내건 스키니가 뭐 그 레깅스가 내건 그런 것만 입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팔린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하나도 안 마시니까 몰랐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일까 하는데요. 3월 중순 이후 4주 동안에요. 샴페인 매출이 103%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샴페인도 고급 샴페인 라인이 많이 팔렸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루이통에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루이통에도 샴페인 라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네. 헤네시 뭐 그거 있죠. 그 거기에서 못 입고 뭐 다 있는 모양. LVMH의 그게 H가 헤네시잖아요. 아, 예. 어떤 예. 술을 일한 건 하나도 모르니까. 네. 모에샹동 이런 네. 게 모에샹동.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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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그래서 거. 그래서 고급 라인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저한테 왜 팔렸냐고 물어보시면 모르고 네. 팔렸다는 건 보여드리겠고요. 신발 있죠, 신발. 신발? 신발이 작년에 1년 동안에 보면 17%가 마이너스 났다고 합니다. 신발이요. 신발.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네. 올해는 작년에 그 스니커즈만 좀 팔렸고 운동화만 네. 팔렸는데 네. 올해는 그것도 판매하고 요즘 힐이 많이 팔립니다. 여성용. 힐. 힐. 네. 네. 아. 그래서 이게 2019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신발 라인들이요. 아. 힐이 많이 팔린다는 건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는 뜻도 맞죠? 되는데. 네. 같은 얘기라고. 힐 신으면 화장하지. 네. 그러면서 스커트. 네. 아, 작년에는 모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남성용 그루밍 시장 있죠. 면도기 관련 시장. 네. 그게 다 마이너스 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좋은 고급 라인들이 있습니다. P&G에서도 제가 이 그 이름이 P&G 건데 고급 라인에 무슨 뭐 홀 오브 뭔가 뭐 딱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아트 오브 쉐빙가 그런 라인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매진 행렬이랍니다 지금. 아토브 쉐이빙? 쉐이빙? 아, 우리 그것까지 모르네. 그건 모르죠. 저도 모르죠. 질레트지 그냥. 네, 그러니까 P&G에서 하는 것들 있고 다른 데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진 행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수영복이죠. 수영복. 수영복? 수영복? 850%가 팔아 늘어났답니다. 수영복. 850%가 늘었다고요? 네.
작년에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아, 뭐 그럴 수 네, 있겠습니다. 살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썸머솔트라는 수영복 라인 전문 사이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모르죠. 네트 금년 매출이 작년 대비 850%가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뭐 여행이라든가요. 그리고 음주, 가무 그런 것들 그리고 먹자, 음료 그런 ETF들 여러 번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하여튼 소비와 관련된 것들 있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한국 주식도 GDP가 10위 안에 들어온 건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미국도 어떤 이익이 꾸준히 늘어난다. 그런 큰 관점에서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사실은 내가 저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그 파라다이스? 네. 거기 있잖아. 새로 네. 새로 만든. 갔는데 그거 비싼데 아닙니까? 아, 내 돈 내고 갔겠습니까? 촬영하느라 간 거지. 아, 근데 네. 물어봤지. 경기를 좀 알아보려고. 네. 투숙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주말에 한 7에서 80% 찬대요. 100% 내국인이야. 100% 내국인이지. 네. 근데 원래 그 중국 카지노 때문에 중국 관광객 네. 때문에 만든 건데 네. 중국 사람 안 와도 주말 그 뭐예요? 투숙률이 7, 80% 된다네. 아, 그냥 꽤 비싸거든 거기가. 그냥 거기 놀러 가서 호캉스. 호캉스 한다. 그래 수영장이 있는데 네. 수영장에 꽤 사람이 많더라고 평일인데도. 네. 좋은 구경하셨네요. 근데 네. 이게 풀려버리면 우리는 지금 오늘도 700 몇십 명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줄지도 않는데도 그러니까. 자, 하여튼 뭐 우리 이양영 대표님이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것도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서 또. 미국 주식 전문 채널을 새로 유튜브 채널 만드신 거죠? 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네. 그 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있잖아요. 아, 머니투데이 방송. 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제가 그 시청률이 그 아침에 미국 많이 하니까 미국보다는 한국이라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제가 출연 시간이. 그러면서 미국 주식을 아예 전문으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지금 1,000명이 돼야지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1,000명을 좀. 아, 미주민은 어떠시고요? 미주민은 또 덕분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그 10만 명이 됐죠.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미주민이고 방송은 또 월급을 주잖아요, 제가. 아, 네. 그래서 또 그래서 방송 차를 사는데 이름도 재밌어요. 이름을 알려줘야지. 뭐야, 이름이. 월가워즈. 네, 스타워즈 같이 네. 월스트리트의 월가워즈. 월가전쟁? 월가워즈. 월가워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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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아직 한 편밖에 안 올라왔는데 네. 아, 조만간 아마 거기서.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좀 명하게 자르셨군요. 아, 머리는 저는 장우석 본부장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한마디를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뭘 해달라 그러는 얘기하는데 제가 15년째 같이 가는 그 머리하는 곳이 있는데 수서 쪽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젊어 보이게 하는 거랑 얼굴이 작아 보게 하는 거. 그것만 연구합니다 저한테.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딱 그거죠. 이 양 재밌게 하실 거면 이렇게 마스크 이거 쓰시고 I'm your father 이런 것만 하세요. 스타워즈. 아 거기에 저희 인트로 보면 그런 영상 나와 있어요. 아 있어요? 한 편밖에 안 나올라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좀 올리신 다음에 홍보를 하셔야지 지금. 월가 워즈입니다. 네. 월가 홍표, 워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저 이양영 대표님과 함께 미국 주식 상황 그리고 네. 미국 주식의 트렌드, 미국 소비의 트렌드 같은 것까지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미주미 이양영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